어느 평온한 날 아침, 헌터팡은 편집을 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어. 캠핑? 언제? 오늘? 야, 나 안 돼. 나 아마존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나가면 은혜한테 걔 맞아. 걔 뒤진다고, 진짜로. 야,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개찐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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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지금 너네 집으로 간다. 끊어. 준비하자. 뭐 하냐 너? 아니 그게 아니라. 은혜야 미안해. 야야. 렛츠고. 야 이 새끼야. 이것도 가져와. 야 나 지금 탈출했거든. 너희 집으로 가가지고 전화할게. 바로 나와라. 야 지금 니 집 앞에 왔거든. 근데 너 제수씨 때문에 나올 수 있냐? 너 뒤지는 거 아니야? 내 와이프는 내가 꽉 잡고 있어서 내 한마디만 다 끝나, 새끼야. 역시 내 친구답구만. 이 새끼 개 떨렸네. 설정 개났네. 개 떨렸지? 난 안 떨려. 계산하고 있네. 렛츠 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처음 볼 거예요. 제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루랄링구라고. 오늘 제가 리을 잘 안 쓸 수도 있어요. 얘랑 있으면 그냥 요 개 처 박아버리거든요. 너 루랄링구로 돼 있어. 루랄링구 소개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루랑링구입니다. 이 친구 옛날에 꿈이 개그맨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생산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씨 내 일하는 것까지 멤버라는 거야. 너 이거 편집 안 하고 어차피 다 들어가. 그냥 일하고 있다 해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유튜브를 지금 10개월째 고민만 하고 있어요. 영상 찍었는데 혼자 카메라 키면 아무 말도 안 해. 안녕하세요 이지라라고 있고. 안녕하세요. 모든 동영상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친구가 또 헤비 캠핑러기 때문에 캠핑 장비를 좀 들고 가가지고 한번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와이프 없이 이렇게 캠핑 가봤어? 가봤지. 좋았어? 아이, 불편하지. 와이프 혼자 집에 놔두고. 얘 개 좋아요. 아 은혜야 보고 싶다. 은혜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 지금 카메라 켜니까 고자 생기네 그냥. 친구 이름은 의선이거든요. 의선이네 아버님이 재밌으세요 되게. 나는 아버님이 생각하면 사실 잠꼬대밖에 생각 안 나. 우리 아버지 뭐 했지?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부터 얘 집에서 너무 많이 자가지고 저희 둘이 이제 방에서 놀잖아요. 방에서 놀고 아버지랑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물 마시러 나오면 안방에서 갑자기 이 씨발! 야 씨 우리 아버지. 너 이거 우리 아버지랑 얘기된 거야? 아버님 죄송합니다. 은선이가 시켰어요. 야, 씨, 비뚤어진다. 어떻게? 롯된 거 아니야? 야, 일단 안 펴야 되는 거 아니야? 펴야 돼. 펴야 돼? 자, 뒤집어. 나랑 바꿔. 일로 와. 오케이. 야, 너무 많이 온다. 얘 또 묘미 아니냐? 그래. 다 즐기면 되지. 은혜야, 보고 싶어. 야, 뭐 알려줘. 너 지금 할 거 없어. 그럼 커피 마시고 올게. 어. 비 계속 쏟아지는 거 봐봐, 이거. 야, 너 멋있다, 친구야. 처음이다, 이런 모습. 줘, 망치 빼, 빨리. 아, 얘. 네 머리 여기 관자놀이 쳐도 돼? 미안. 네 망치 개 잘한다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보여줘. 오. 개나 되네. 야야야야. 나들 좀 알아, 조심해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아니. 좋아. 이렇게요? 아니지. 네 몸쪽으로 기울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만해. 그만해. 이거 여기 보면은 구멍 있잖아. 구멍 여기 쏙 하고 여기 밑에 고리. 아 뭐야 개쉽네. 아 그렇지 이게 있어야지 이거. 왜 이렇게 짧지? 이거 원래 더 큰 거 더 있지. 안 가져왔어. 나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아 내가 하려고 그랬지. 지금도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봐. 왜? 망치 맞았나 봐. 어디? 망치 맞았네? 진짜 맞았어? 이거 만져봐. 뭐야?
괜찮아, 괜찮아. 캠퍼잖아. 포진. 어우, 야, 진짜 몇 인용이야, 이거? 8명 자겠는데? 누구 더 부를까? 와이프들 빼고, 우리끼리만. 어, 나는 은혜 부르자 한 건데. 재수씨! 이 새끼만! 미안, 못 받아주겠어. 진짜 혼날까봐.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침대를 깔 건데, 양말 좀 벗을게. 와, 양말, 와, 냄새 개나게 생겼다. 여러분도 맡아보세요. 이거 에어매트네. 어. 나 여기 올라가 있어도 돼? 올라가 있어봐. 보여줄게, 내가. 구름 위를 나는 기분이 뭔지. 어. 아이라 디디 된 것 같아. 다시 해야 돼. 알라딘 된 느낌이었어. 이거 얼마야? 내 얘기 좀 말해줘. 꺼져 미친놈. 어, 좋은데? 내 자리가 저기고 너 여기 자는 거지 이제. 그치 그치. 원래 같은 지금 주먹 날라오죠. 이 하나 나갔어야 돼요. 아, 이 새끼. 아, 아, 카메라가 졌네. 이거 오늘 주제가 여러분 와이프의 탈출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존나 고생하네. 미혼자. 어, 좋네. 어, 여러분. 어. 어. 뭐냐 이거? 야, 어떻게 빼? 이거 이렇게. 플라이어. 한번 더 해줘. 한번 더 해줘. 플라이어. 캠핑 안 할 것 같다 이제. 나도 너랑 못 할 거야. 친구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몰라가지고. 아, 배웠어요 오늘. 다음에 안 오게요 이제.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안 보면은 편하게 말할 텐데. 애기 와, 삐 처리 잘해? 야, 성훈아 이거 삐 처리하지 마라. 근데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져가지고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18도 이랬는데 지금 영상 3도까지 간대요. 매운탕 땡기지 않냐? 추울 때? 요즘 날씨는 매운탕이 좋지. 근데 우리 물고기 안 샀는데? 잡으러 가자. 어, 그래 가자. 여러분, 근데 사실 저희 캠핑 힐링하러 왔는데 또 자급자족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래끼가 꿀 빠는 줄 알거든요, 제가. 너 족대질 해봤어? 많이 봤지. 쉬워 보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나 솔직히 말하게 캠핑 아무것도 아니야. 미친놈. 자, 그래서 아주 좋은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졌어는. 아, 예.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봐. 육지에서 연습을 하고 가야 돼. 물에서 하기 전에 육지에서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 여기가 추가 있잖아. 이게 바닥에 무겁게 하려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쭉 밀어. 그렇지요. 오, 그렇죠. 가물치 잡았어. 가자. 저희 벌써 누가 하고 계시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네. 그래, 그럼. 제가 이 새끼랑 평생 친구하면서 족대 들고 있는 거 처음 봤어. 야, 롯데다. 개미끄럽다. 아, 잡아줄까? 아이씨. 아. 나 물 공포증 있는데? 나 수영 못해. 와, 갑자기 여러분 또 비가 지금 쏟아져가지고. 야, 너무 추워하지 마. 걔 찐딴 줄 알아. 구독자들이 너. 여기 한번 품면서 갈 수 있어, 너? 좀 바닥으로. 그렇지. 들어봐, 들어봐. 어쩐지. 야, 저분들한테 가보자. 뭐야? 채니 언니! 뭐야? 왜 여기 계셔? 너 이래끼 너 왜 왔어? 저 여기 친구 족대질 좀 알려주려고. 이거 몰카 아니야, 몰카? 맞아요, 사실 알고 왔어요. 자, 여러분 소배를 해놨습니다. 형님, 알려주세요, 친구 좀. 고기 없네, 몰카지? 고기 없어요? 한번 해보자. 일단 여기는 고기가 없고 풀숲 같은데 밟아야 돼. 아, 풀숲 밟아야 돼요? 저희는 매운탕 먹으려고 하거든요 형님. 매운탕? 네. 좀 어렵지 않을까? 롯데다 매운탕 거리 다 샀는데. 아, 우리 조개, 조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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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 언니 형순이 한번 밟아주세요. 있어요? 야, 케미. 어이, 어이, 어이. 우와, 우와, 진짜 나왔어. 오, 진짜 나왔어. 너 안 나올 줄 알았지? 얘 진짜 신기한 거야 이거. 자, 여러분 여기 넣어둘게요. 밟아, 밟아. 달려와. 셋다 뛰어. 셋다 뛰어. 세다 무서워. 뛰어 뛰어. 그렇지. 숙련이 안 된 조개. 아까 추웠는데 하나도 안 춥네. 그래, 이렇게 된다니까. 생물리도 뭐 어때? 꿀 빠는 거 같아? 아직은 뭐 캠핑하고 있어. 어, 자, 저기 포인트를. 꿀. 아, 빨리 빨리. 아, 빠져가지고. 대라고 대라고 대라고. 어디서부터 밟아요? 거기요? 형수님 장난 아닌데? 더 업그레이드 되셨네요. 있어? 고기가 없는 겁니다. 너 됐다. 저 피리미 한 마리 갈라 먹어야 돼. 니랑 나랑. 저 형님 잘하는 거 맞아? 뭐 있어요 형님? 어휴, 괜찮은데요? 또 잡았다. 너도 해봐 은혜. 아, 은혜야래. 은혜. 있어? 없어. 아, 오늘 너 한 마리 무조건 잡을 때까지 안 간다. 저거 니가 나는구만. 야, 저기 봐봐. 뭐야. 한정계. 와, 참마자. 참마자라고 이게 기가 막히게 마신 거거든. 다르게 생겼지? 그냥 큰데? 이거 뭐야? 저, 저거 뭐야? 이거 참종계라고 미끄러질 거야, 미끄러질 거야. 이거는 형수님이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다고. 진짜 맛있는 거, 귀한 거 잡아주세요. 어, 진짜요? 야, 연상아, 형님 맛있는 거 잡아주신대. 아니, 형수님이. 아, 저기 옆에 대면 돼. 일로 와요. 밟아요.
그렇죠. 형수님! 형수님! 운동! 어, 뭐야? 얘 한 마리잖아. 그리고 가, 네 앞에. 야, 이거 육수 내야겠다. 나 태그려도 되는 거야? 하나 잡았잖아. 형수님이 잡으신 거잖아. 이게 솔풀이 잡아서. 그렇지. 들어, 빨리 들어, 새 빨리. 있어요? 오, 뭐야? 납자로 아니야, 이거? 아, 넣어야지. 맛이 없거든? 넣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 이게 내가 잡은 거지? 추워? 아니. 오들오들 개떨듬한. 하나, 둘, 셋. 과연! 와! 있어요? 새우 많이 나왔다. 뭐야, 새우야. 아니, 새우 이거 어떻게 건져요? 한 땀. 하나 해야 돼요? 이야, 새우가 왜 이렇게 커? 이 정도면 둘이 먹는데 육수 나오지 않아요? 아, 그럼. 벌써 힘들어? 아, 나? 힘들리가. 들어가라. 그래, 재미 붙였다. 그렇지. 아니, 잘하네. 있어? 우와, 뭐야. 이게 줄새우구나, 그죠? 와, 이거 개맛있어. 우와, 대박. 들어가라. 새우 잡자야. 아, 새우 잡아야겠다. 너무 재밌는데? 재밌지? 그 형님이 아까 꼬시더라고요. 형님, 야생 그 하는 컨텐츠가 있는데, 여러분. 제 친구랑 같이 하나. 형수님, 이제 자유네요. 와, 아, 왼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있어. 대박이에요, 형님. 우와, 뭐야. 야, 의사, 네가 잡은 거다. 동사리. 우와, 동사리 대박. 동사리는 뭔데? 이건 무조건 매운사거리야. 육식어종이라서 굉장히 찌개가 맛있거든, 이거. 고급 재료야. 해지기 전에 빨리 가자. 빨리 잡아야겠어. 형님, 제가 파트너 하나 소개시켰습니다. 자금가족, 곧 겨울이니까. 내가 잘 데리고 다니니까. 나머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뭐예요? 다 납자루예요? 아, 옹개구리 싫어. 잠깐만, 이거 뭐. 다. 이게 뭐야? 얘, 개아제비라고. 오케이. 여기 네 마리 있다. 이거 친구가 잡은 거예요. 오. 점점 늘고 있어. 너 점점 캔디형님 이제 같이 하겠네, 파트너로. 생물 유튜버잖아. 자, 전화번호 줄봐. 우와. 어느 정도 잡아야지 이제 먹을 정도? 이렇게 한 30번 정도 잡으면 돼. 30번이요? 너무 아쉽다. 고라지고 있네. 잘하네. 너 근데 잘해. 이렇게 못해, 원래.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쟤 미쳤어요, 여러분. 다 새우예요? 오, 여. 근데 너무 새끼죠, 이거? 괜찮아. 어제 새끼였어. 그래, 다행이다. 이거는 친구 아니지? 아니. 넌 내 거야. 저는 지금 중간 잡은 건데 많이 잡았어. 여기 보세요. 새우 겁나 많습니다. 일단 새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네. 같이 가요 하더니만. 김은선이랑 같이 가요. Let's go. 아,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현수님도 고생하셨고. 아니, 형님 근데 오늘 날씨치고 진짜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그치. 오, 새우 이거 또 맛있어. 이야, 참마자라. 저 동작에 먹어도 충분하겠다. 오늘 성공인가요? 대성공이지. 가서 매운탕 끓여 먹어야지, 캠핑장에서. 가자. 형님한테 이제 인사 드리고 가야지. 또 보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자, 여러분 친구랑 채니 아빠랑 와서 이제 잡아왔는데 손질할 거예요. 자, 먼저 요 녀석입니다. 자, 얘 이름이 참마자라고 해서 너 손질할 줄 모르지? 몰라. 내가 이거 알려주니까 그 다음 거 동사리 해주면 돼. 자, 일단 얘 죽일 때 있지. 얘 겨드랑이 딱 해가지고 여기를 라싹 사물라이 하면은 숨이 끊어져. 안 움직이지. 어. 이러면 죽인 거야. 너무 반응이 찌는데? 저기 버려줘. 맞아. 돌리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닦아줘야지. 유튜브에 노란 딱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 손이 아니라. 자, 그리고 보여줄게. 생선 배가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똥꼬 있거든, 여기? 똥꼬까지 배만 이렇게 싹 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벌려지잖아? 여기서 칼로 끄집어내면 돼. 그러면 개깔끔하지. 여기서 한번 씻으면 끝이야. 하지만 여기서 잊어버린 게 있어. 비늘을 무조건 이렇게 벗겨줘야 돼. 오. 왜냐면 디스토마라는 병균이 비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하나 배워두잖아. 이게 다른 친구들이랑 동생들한테 캠핑 가가지고 족대 하나 들고 가서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너가 갑자기 이렇게 싹 빼. 어떻겠어? 나 짜증나겠지. 위에 지느러미 이런 거 그냥 라삭 사물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바로 해볼게. 얘수 좀 빡센데? 오, 살아있어, 아직. 내가 숨통만 끊어줄게. 자, 이렇게 제 친구가 이게 다 숨통을 끊어줬는데요. 유튜버도 안 했네. 비늘을 먼저. 그렇지. 조조조조조조 할 수 있어?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어, 야, 네 잘한다. 나 채니 형님이랑 같이 해야겠다. 저는 뭐 해 먹을 거냐면 얘네들로 새우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매운탕 같은 거 하나 끓여 먹고 남은 새우들을 새우를 부쳐 먹으면 진짜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제니 형님이 또 부침가루를 직접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새우 전 해 먹고 저희 또 고기 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먹어볼게요. 어때, 깔끔? 어, 훌륭. 역시 제니 형님 덕분에. 자, 이렇게 두 개 했으면 새우를 넥핀에다가 수분을 빼줄게요. 야, 새우 너무 많아. 우리가 여러 마리 잡는 줄 알았더니. 오, 야, 얘네 너무 팔팔한데? 일단 여기다 올려놔. 그럴까? 손 안 시려? 손 시려, 좀. 말 수 있어? 아, 진짜 카메라가 걸리네. 카메라 아니면 바로 빨았을 텐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여기서 몇 마리 꺼내가지고 매운탕 육수로 끓이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부침가루 물 해가지고 바로 섞으면 되잖아. 너 파이어 할 수 있냐? 코페 바로 킹! 그리고 바로 파이어. 뭐야, 씨. 이게 지금 맛이 갔거든? 라이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새끼 다 했어. 라이터 해보자. 가져올게.
됐다. 아이씨. 야, 알겠다. 파이어 할 거야? 어떻게? 파이어! 그렇게까지. 나 조심하게 해, 원래는. 지금 목소리는 작게.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면 사람 많아서 텐션이 좀 낮은 거거든. 하나, 둘, 셋. 파이어! 여기다가 물 끓기 전에 새우를 좀 넣어서 육수를 좀 내줄게요. 아, 이거 유튜브 안 됐네. 이러면 여기를 막잖아. 아,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 필요 없어. 영상이 먼저야. 그렇지. 잘했어? 유튜버야. 자, 여기 새우에다가 부침가루 조금만 이렇게 어넌어넌 할 수 있냐? 어, 그럼. 할 때는 카메라 보고 해줘야 돼. 눈 다 뒤집으면서 이 다 내리고. 나 박세나 진짜. 하나 둘 셋. 아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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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새우 맛이 나나? 새우 맛 나. 우와 진짜 안에 그냥 이거 봐봐. 야야야야 육수 같지? 이거는 그냥 바로 켜도 돼? 하나 둘 셋. 와야. 기능 있어? 아 역시 이거 젖병. 어너너너너너너 젖병 씨. 부어볼까? 우와 씨. 야 이거 끓지 않아 이제? 야야 이제 그거 넣자. 된장?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재료 다 가져왔거든요. 와 이거 진짜 개쩐다. 풀 때 여기 보고 조조조조 해야 되거든요. 조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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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봤어. 이거 봐. 아이씨. 아, 한 번 더 하면 되지. 마늘의 민족이니까. 우와. 뭐 옆에 있지. 뭐 이런 거 남자는 안 씻습니다. 아까 생선 썰었던 걸로 바로 썰어버림. 매운탕에 물을 넣어야 엄청 시원해지거든요. 들어가라. 진짜 넣네? 괜찮아. 너 제니 형님한테 가서 좀 혼나야겠구만. 제니 형님한테만 말하지 마. 제니 형님이 진짜 같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막 캠핑장 빌려가지고 장비로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데 제니 형님은 그냥 얘를 바로 산골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 자, 그럼 또 이거 고추는 의선이 거만 한 거 청양고추. 뭔 소리야, 씨. 라사. 다른 걸로 한 번 더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그만 시켜야지. 우와, 기름이 X나 많았네. 야, 이거 봐봐. 겉에 새우 빨개진 거. 지리지. 아, 맞다. 야, 야, 생선 안 왔다. 쭉 날아서 여기 들어가는 거야. 따르. 근데 이거 보니까 은혜가 힘들겠다. 왜? 네가 시킨 거 이거 내가 해보니까 쉽지 않네. 은혜 처음에 진짜 싸웠어요. 은혜야, 이거 한 번만 혹시 해줄 수 있어? 아, 하면... 꺼져. 이랬어. 야호. 아니,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오빠, 나 진짜 못해. 울려서. 지금 진짜 잘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훈련을 시켜서 잘 된 거예요. 이제는 안 시키잖아. 왜 안 해? 보고 싶지 않냐? 이렇게 나왔을 때. 뭘? 재수 씨. 아, 형님 늦었어, 이 새끼야. 아니, 아까 재수 씨, 여기 보세요. 이렇습니다. 이런 놈 믿고 평생 가겠습니까? 저한테 주세요. 제 직원으로 잘 쓰겠습니다. 난 이거 빨리 먹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 두껍긴 해. 야, 너 이거 숟가락 왜 휘어 이거? 미친놈. 갑자기 민겔라였네. 빨리 펴, 이 새끼. 끌어. 어우야, 야, 기가 막히다. 와, 씨,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로. 진짜로? 아, 개 뜨거워, 진짜. 근데 나 아는 형님 중에 회사 팀장님 한 분 계시거든. 어. 그 팀장님 아들이 너 1화부터 다 봤대. 진짜로? 근데 그 팀장님이 너를 싫어하더라고. 왜? 그 아들이 동원인데 주말마다 맨날 강원도로 와가지고 불가사리 잡아야 된다고. 아빠 주말에 해야 되는데. 동원이한테 한마디 해줘. 동원아, 너무 좋아해줘서 고맙고 아버지 힘들게 하지 말고 동해 밑에 울산 쪽으로 가면 더 좋은 게 많거든. 그쪽으로 가면은 아버지가 더 재밌어 하시고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리고 아버님은 저를 계속 싫어하셔도 괜찮습니다. 댓글 다세요. 자단 걸 겁니다. 이야, 진짜 맛있겠다 이거. 추배로 할 수 있냐? 응, 해야지. 나 그게 여기 사람들 다 너한테 오게. 아, 안 돼. 캠핑장에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 지금 텐션이 다운된 게 노지 캠핑 안에서 어쩔 수 없어. 추배는? 진짜 맛있어, 여러분. 새우 향 너무 많이 난다. 나 기대도 안 했어, 진짜. 아, 진짜로? 채니 형님이 계속 추천을 했거든요. 아, 새우 향이 안 날 줄 알았거든? 엄청 많아요, 이게. 추배. 먹을 때만 하는 거였구나. 무조건이지. 아직 손에 들고 있네. 추배. 추배. 오늘 라면 넣어야겠다, 차라리. 라면 넣어서 졸이면서 한번 먹어보자. 한번. 누가? 누가 원래 이기라래? 쑥갓 넣을래? 어때? 이게 쑥 뿌리 말고 이쪽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끓이면서 아우, 손 담갔어. 들어가는 순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예, 야호.
바로 고기 해줘, 고기. 이런 씨. 집게? 응. 손으로 해서 올려야지. 야생이다. 요리사 같아. 아, 그래? 어, 뭔가 손으로 하니까. 모든 요리는 손맛이지? 와, 개더러.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이러니까 캠핑에 끊을 수가 없네. 야, 아, 사진 안 남길 수가 없어. 찍었죠? 아, 고기 사진이 아니라. 아니요. 그 와중에 뒤집은 거 보세요. 은혜 전화 한번 해볼까? 아, 휴, 안 받는다. 안 받으면 불안한 거 안심이 동시에 와. 뭔지 알지? 야, 라면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라면 먹자. 어, 진짜. 추메름? 추메름? 우와. 와, 이건 진짜. 정말 맛있지. 먹어본 맛이 아니야. 매운탕과 라면의 중간 느낌인 맛이야. 근데 결론 진짜 맛있어. 야, 이게 근데 잡아서 먹잖아? 더 맛있는 게 있어, 진짜로. 왜 이렇게 맛있을까, 밖에서 먹으면? 그러니까. 가을이 딱 지금 좋아. 딱 가을 오늘 날씨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좀 기분 안 좋아졌는데. 네, 다 추억이야. 좀 기분 좋아졌어, 다시. 피곤한 새끼네. 응, 나 원래 좀 약간, 알지? 졸중 있는 거. 미친 새끼. 그리고 얘 잠꼬대 개 심하거든요, 진짜. 저희 집에서 한 300일 이상을. 진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내 쪽으로 고개 돌리더니, 미친 새끼. 그리고 그거, 내가 TV를 좀 많이 봤잖아. 그때 그거 있었어요. 이수근. 키 컸으면서 동산 위에 올라서 162 유행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예요. 저희 둘이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맨날 막 떠들다가 이 새끼 갑자기 야 근데 그거 진짜 재밌지 않냐? 동산 위에 올라서도 160 바로 자. 진짜 잔 거예요. 그거랑 이렇게 TV 보는 거 알지? 이거 습관돼가지고 자는데 이러고 자. 그래서 새벽을 깼는데 이러고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는데 이걸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게 더 신기해. 우리 와이프도 깜짝 놀랐대. 아 진짜로? 나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벽 보고 내가 벽 보고 이러고 자고 있어. 뭐해? 말도 안 하고 계속. 너무 행복하다 근데. 은혜 없어서? 와 이거 미쳤다. 얘는? 걔를? 내가 들고 있어? 잠깐만. 나 일단 들고 있을게. 네 먹어. 알았어. 자 한번 먹어봐. 먼저 먹어봐. 소리 들려? 스프의 소리? 와 이거 한번 먹어봐. 뭐야 안 먹고. 말로 통봐라. 와, 야, 묵은지 이거 누가 사줬어? 우리 와이프가. 와, 이거 미쳤는데? 막걸리 한 잔 할래? 아니, 따라줄게. 어. 이러고 니 준다고. 나 빨리 해. 안녕. 얘랑 저랑 진짜 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스무 살 때 500 둘이 마시고 바로 토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취업하더니 술이 늘어가지고 한 병 반 두 병씩 적힌 거예요. 회사 가니까는 30배로 늘려주겠대. 진짜 늘긴 했어. 진짜 많이 늘었어. 근데 감사하진 않아. 그 사람한테 한마디. 아이 안 된다니. 아직 다니신다. 나 대신 해줘. 해봐. 야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그 채니 형님이 족대지 알려주셨는데 채니 형님한테 한마디. 나 이런 거 잘 못해. 잠깐 일단. 와이프한테도 안 한 건데. 우리 와이프 일단 고맙고. 와이프 감정이 미친. 우리 와이프 이제 곧 우리 아기도 나오는데. 사실 아기가 있어요. 3개월 남았는데. 개쓰레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네. 쓰레기 같은 데. 가지 말라고 난간에서 그렇게 소리 질렀는데. 남자는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채니 형님. 아, 채니 형님. 아까 형수님 발재간 잘 봤습니다. 발재간? 사실 채니 형님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형수님이에요. 야 이거 묵은지 먹어봐라. 우리 은혜가 한 거거든? 이거 양순이가 한 건데? 양순이 새끼가 누구요? 우리 어머니죠. 어쩐지 엠버시느라고. 자 여러분 대충 다 처먹었거든요. 설거지 가위바위보? 나 설거지 안 해. 개꿀 다 네 짐이다. 안 내면 지인 거 가위바위보. 뭐가 아, 캠핑 안 해. 나 모텔 잡을 거야. 안 되는데 나 혼자 못 정리. 얼굴 개빨개 정리. 야 이거 근데 좋다. 이 묘미가 참 딱딱한데 들어가서 누우면은 이게 진짜 최고야. 술 주정뱅인데 지금. 너무 좋지 않냐? 나 너무 건전하지 않냐? 미친 새끼. 야 씻자. 야 씻자. 씻자. 야 빨리 일어나.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거야? 내가 보러 가야지. 아 근데 안 봐도 돼. 캠핑 안 하려고요. 진짜 머리 아프고. 아 은혜가 너무 보고. 여기까지 할게요. 야 은선아 너 재수씨 보고 싶냐?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 대답 바로 안 나오네. 내가 왜 아침에 일찍 깼는지 아냐? 몰라? 자고 있는데 침대가 덜덜덜덜 거리는 거야. 어.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봤는데 네가 침낭 속에서 추워가지고. 아, 지랄하지 마. 아, 진짜로 날로 꺼져 있었어, 깨보니까. 너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아, 죽긴 춥더라. 캠핑 할만해? 아니, 다시는 안 해. 제가 원래 서울 살았을 때 서울집이 추웠어요, 엄청. 추운 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파충류 같은 거 어렸을 때 키웠다 했잖아요. 그럼 디지털 온도계를 쓰거든요. 거기 온도계가 내 방에 돼 있었는데 거기에 4도가 찍혀 있었어요, 집 안에. 입김 나고, 맞지? 근데 딱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바닥에 고드름 반대로 나오는 거 종류석 아시죠? 종류석이 그냥 이만큼 자라있어. 종류석이야, 종류석. 신발 딱 벗고 발 디디는데 더 추워. 밖에서 이렇게 개 떨면서 들어와요. 어우, 집이다. 캠핑한 거 어땠는지 소감 한번 해봐. 뭐 한 게 있나요? 친구가 다 해가지고 개굴 빨았죠. 앞으로도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너는 꼬들면이야? 뿌르면이야? 꼬불면. 발음 너무 더러운데? 아,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하고 갈게 그냥. 그래, 그래. 자, 이렇게 해서 다 먹었는데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야, 우선 고생했다. 나 갈게. 뭔 소리야? 나 갈게 이제. 짐을 같이 올려야지. 짐 네가 여기 올려. 3천밖에 안 되잖아. 간다. 자, 여러분 지금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아, 은혜한테 맞아 뒤질 것 같은데 그딴 식으로 집에서 쳐 뛰어 나가가지고 여보 나 왔어.